간단해서 설명도 필요 없어요. 그래요?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바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뭘 따라하는 거예요?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잖아요. 이거. 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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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쓱 이거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? 예. 우리 몸에 많은 근육이 있는데 이 많은 근육들의 60-70%는 대부분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. 요 종아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지금 보여드린 이 까치발 들기 운동 방법이고요. 이 까치발을 드는 운동 방법이 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여러분들 40대 이상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에요. 뭐예요? 바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오래 삽니다. 아, 그럼요. 여기 들어보셨죠? 잘 돌아야죠. 잘 돌아야죠. 네. 네.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, 즉 우리 몸의 이 순환계가 건강한 것은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. 이 혈액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줘요. 네. 그리고 이 펌프를 한 이 피가 온 몸을 돌면서 아래쪽 다리 쪽까지도 내려갑니다. 이 아래에 있는 혈액이 이 다시 우리 위쪽 심장 쪽으로 올라오려면 이 종아리 근육이 이 피를 짜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까치발을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이 됩니다. 자, 까치발 들기 운동 쭉 다리를 올리시고 이때 종아리의 근육이 강하게 수축된다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요. 네. 네. 오. 네, 10초 지나면 내려오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쭉 올려보시고요. 두 번째 운동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. 네.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옆으로 썼는데 앞뒤 다리를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벌리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무릎을 꿇습니다. 약간 런지 느낌인데? 예, 중요한 것은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. 오! 이렇게 지그시 내려줍니다. 오, 이거 당긴다. 엄청 당기겠다. 와. 최대한 내리죠. 이렇게 요 자세로 한 30초 정도 계시다가 오. 떼고. 야, 욱신욱신해요.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하시는 거죠. 대부분 이제 뒷다리 쪽에 뒷다리 종아리에 자극이 오실 거예요. 느낌들이 네, 어떠세요 지금? 쫙 누가 피는 것 같아요 종아리 근육을 쫙 당기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저는 그동안 다리에 뭐가 안 통했었나 봐요. 지금 다 통해요 지금. 갑자기 피가 올라오고 갑자기 혈액순환이 어디가 막혀 있었나 봐.